수업을 마친 K 음악 시간에 가져갈 악기를 사러 악기점으로 향한다. 악기점을 둘러보던 K의 눈에 상자 하나가 들어온다. 무언가 특별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. 열어보니 평범한 오카리나 그리고 지도 한 장. 바람의 소리의 비밀? 가만히 있자. 여기 빈칸들을 다 채우는 게 일종의 미션이란 말이지? 좋아, 바람의 소리의 비밀 내가 풀어보겠어. 호기심이 생긴 K 바람의 소리를 찾는 미션에 도전하기로 한다. 여기가 바로 미션이 시작되는 출발지점인 것 같은데. 악기들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, K.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여러 미션을 만날 거다. 미션에 성공할 때마다 알파벳 힌트를 얻을 수 있고, 힌트를 다 모으면 최종 암호가 뭔지도 알게 되겠지. 미션은 나무로 만든 악기들이 살고 있는 제1관문 나무의 나라에서 출발한다. 미션 시그널이 울리는 곳을 향해 귀를 기울여보도록. 자, 준비됐지? 그럼 지금부터 미션 스타트! 아, 이 소리가 미션 시그널이구나. 저쪽이야! 나무의 나라 첫 번째 미션. 지금부터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을 듣게 될 거야. 둘 중에서 더 높은 소리를 내는 악기를 찾아내면 미션 성공. 그럼 음악을 시작해볼까? 이 악기에서 더 높은 소리가 나는걸? 이 짧은 악기에서 더 높은 소리가 나고 있어.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높은 소리가 나는 건 바로 이 악기야. 미션 성공. 길이가 짧은 피콜로에서 더 높은 소리가 나지. 잘했어, K. 지도를 보면 두 번째 미션은 가려진 곳, 히든플레이스에서 시작된다고 했어. 연주회장에서 히든플레이스라면 바로 이곳, 무대 뒤가 틀림없어. 바람의 나라 두 번째 미션. 야누스 얼굴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악기가 두 개의 이름도 가지고 있지. 지금 연주하는 이 악기, 바순의 또 다른 이름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미션이란다. 갑자기 이렇게 우울해지게 있기 없기? 이건 쾌활하고 재미있는 음악인데? 이래서 두 얼굴이라는 거군. 바순의 또 다른 이름이라. 아, 음악 시간에 배운 것도 같은데
그래, 팝옷! 팝옷이었어. 바순의 또 다른 이름은 팝옷이야. 팝옷? 정답! 어려운 문제를 잘 풀었구나, 케이. 바순과 팝옷은 같은 악기를 가리키는 이름이란 걸 잊지 말라고. 어? 저 악기들은 음악 시간에 배웠지? 클라리넷과 오보에잖아. 비슷하게 생겼지만 소리도 다르고 생김새도 잘 보면 다르지. 이번 미션은 왠지 자신 있는걸? 케이, 이제 나무의 나라에서는 한 개의 미션만 남았다. 연주를 잘 듣고 오보에와 클라리넷 둘 중에 어떤 악기의 소리인지 맞히는 미션이지.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볼까? 클라리넷. 이건 클라리넷인가? 오보에인가? 아, 잘 모르겠는걸. 오보에? 아, 오보에가 아니라 클라리넷이었나? 이제 한 번 틀렸으니까 한 번만 더 틀리면 끝인데. 이건 아까와는 조금 다른 소리인 것 같은데. 그렇다면 오보에? 미션 성공. 어려운 문제를 잘 풀었으니 이번엔 특별히 알파벳 두 개를 주지. 잘했다, 케이.